점심 메뉴는 시금치국, 멸치깍두기, 계란찜, 오뎅볶음. 해봐,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달리는 게 가장 좋은 20살 청년. 아들의 꿈을 이뤄주고 싶은 어머니도 있죠. 오늘의 영화 공작소. 몸은 어른, 머리는 아이, 남다른 가족사. 자, 이번엔 마라톤입니다. 조언이 다리는? 100만 보짜리 다리. 몸매는? 끝내줘요. 몸은 20살이지만 지능은 5살 정도인 초원이 10km 마라톤에서 3등이야. 귀여워. 순수한 듯 하지만 자리 욕심이 있네. 이 정도 축하는 부족하다며 집에서도 축포 발사. 엄마야. 조언이 엄마 말 안 들어서 주사 맞아야겠다. 주사 안 맞아요. 그래. 방귀는 나가서. 방귀는 나가서. 방귀 끼러 나갔다가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발견한 초원이. 일로 온나? 일로 온나? 어이 온나? 파출소에 갔어요? 날치기 하는 줄 알았대요, 날치기. 남들에게 이렇게 피해주면 되겠어요? 정신병원이나 보호소 같은 데 보내든 해달라. 아이고, 말이 심하네요. 얼룩말을 좋아하는 애가 가방 좀 만졌다고 너무한 거 아니니? 보호소? 정신병원? 쟤네들이 범죄자야? 그런 데 가두게? 정신병자야? 애 듣는데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야, 다 기억해. 우리 아들, 너보다 기억력 100배, 1000배 좋아. 귤, 라면, 베이비 노션. 오케이. 우리 아들 기억력이 비상하다며 마트에서 심부름 미션을 주신 어머니. 똑같이. 주문대로 척척 골라 담는 건 좋은데 마음의 소리가 밖으로 나온다는 게 문제. 보송보송하고 부드러워요. 나를 지켜주니까. 그만, 제발 그만해. 하나 남은 거 가져갔네요. 마지막 남은 아이템을 얻었다는 기쁨에 저절로 학춤이 나오는 초원이. 아유, 참 신났어요. 이런 초원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기자. 36분이죠, 아드님 기록이. 이 정도면 뭐 서브3도 가능하겠는데요. 서브3요? 코스를 3시간 안에 완주하는 거죠. 마라톤 완주를 위해선 일단 가벼운 차림이 중요하다는 초원이. 이야, 이건 아주 그냥. 와. 또 우리 아들 몸매 자랑하네. 민망하면 뒤로 하고 마라톤 풀코스라는 새로운 목표. 일단 운동장부터 가볍게 헛, 둘, 헛, 둘. 42.195km. 42.195km. 저 하나 잘못 찍으면 서울에서 인도네시아까지 가겠구나. 자, 다시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훈련을 위해 전직 마라토너를 찾아간 엄마와 아들. 안녕하세요. 마라톤 가르쳐주세요. 물론 사람이 염치가 있지 그냥 가르쳐달라는 건 아니죠. 쓸고 닦는 모자의 지극정성에 호라비 코치님도 못 이기는 척. 얼마 줄 건데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드려. 고맙다. 분명히 가르쳐준다고 했다. 그런데 또 옆에서 너무 뛴다. 마, 물 좀 마시자. 폐쇄적인 성향 탓에 나눠먹는 걸 싫어하는 초원이. 물 달라는 코치님 물 먹이는 것도 모자라 앞에서 대놓고 자두먹방. 오, 진짜 맛있게 먹네요. 입맛만 다시다가 더럽고 치사해서 나름의 복수를 준비한 코치님. 날씨 좋은 날 밖에서 먹는 짜장면의 맛이란. 먹을래? 안 먹어요. 먹어 인마, 나 간염 없어. 안 먹어요. 말하라 자식아. 많이 먹고 싶은 것 같은데. 젓가락 따라 움직이는 동공을 뒤로 한 채 초원이는 달리고 코치님은 대낮에 맥주 파티. 근데 안주가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어? 자두가 없어졌다. 자두 절도 사건의 용의자는 딱 한 명뿐인데 심증은 넘쳐나지만 물증이 없어서 수사가 마무리되자 증거인멸에 나서는 코치님. 이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두 번은 당하지 않겠다는 초원이. 가방이 들붙대요. 훈련은 이쯤 하고 놀자는 코치님. 경마장 가서 초원이가 좋아하는 말도 보여주고. 성인이라 술 마시는 게 문제는 안 되지만 아니, 애가 집에서도 이러네. 쭉. 어머니가 눈치채시겠는데요? 경마장 가고 노래방 가서 술이나 먹이고. 그것도 훈련인가요? 일 없어요. 계좌번호나 문자로 보내세요. 가. 누구 맘대로?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가르쳐. 그러니까 애가 엄마 허락 없이 오줌도 제대로 못 누지. 자기가 낳았다고 애들이 뭐. 날라리 코치님의 팩트 폭행에 이어지는 자전거 폭행. 훈련 계약 해지하고 엄마 손에 이끌려 대회에 나간 초원이.
전하. 네. 이 아저씨만 따라가, 알았지? 어. 혼자 빨리 뛰면 돼, 안 돼? 돼. 돼? 안 돼. 페이스 조절이 생명인 마라톤. 너무 달리면 퍼진다, 너. 천천히. 옆에 아저씨랑 나란히 뛰기만 해도 되는데 아저씨가 물 마시다 말고 세워라, 내워라 떠드시니 괜히 처지는 것 같아서 치고 나가는 초원이. 어, 벌써 지친 것 같은데요? 결국 완주도 못하고 실패! 메달 주세요. 메달을. 메달은 매달 나오는 게 아니란다. 자, 이번엔 마라톤의 결말입니다. 초원이 여기 잠깐 있어. 엄마가 지하철 역사 내 분식집에 초원이를 잠시 두고 약국에 다녀온 사이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애가 사라졌네. 어? 혼자 승강장으로 갔네요? 평소 좋아하는 얼룩말을 보자마자 홀린 듯이 끌려갔는데. 넌 뭐야? 어딜 만져? 이번엔 가방이 아니라 치마라는 게 문제! 그저 얼룩무늬라면 좋다고 다시 한번 스리슬쩍! 아이 씨, 미쳤나 진짜! 자비 없는 쫄쫄이 티셔츠 총각의 주먹질을 뒤늦게 보고만 어머니! 왜 때려! 남의 아들 왜 때려! 아, 아들 가서 잘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왜 때려! 남의 아들!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한 차례 소동이 지나간 뒤 공장에 취직해 현실에 맞춰 살기를 시작한 초원이. 근데 달릴 때가 제일 좋아서 저절로 스텝이 원투! 누구세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네? 초원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 가출이라도 했나요? 버스 타고 집 나갔어요!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아, 혼자 마라톤 대회 나간 거예요? 둘째 아들 데리고 대회장에 찾아갔는데 인파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구냐. 미쳤다. 앞에서 뭐예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이번엔 이겨보겠다는 엄마. 뛰다가 도중에 쓰러지면 주사 맞아야 돼. 주사 맞고 싶어? 평소엔 주사 얘기만 꺼내도 기겁하던 애가 신경이 온통 마라톤에 집중되어 있네. 나중에 보자. 오늘은 안 돼. 자, 13년 전의 유행어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초원이 달리나? 초원이 달리나? 자, 어머니 모른 척 하지 말고 해주세요! 큐! 100만불짜리 달리. 몸매는? 끝내줘요! 자, 이제 둥지를 벗어나 세상 속으로 달려가보자! 자, 초원이는 3시간 안에 풀코스 완주를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도 100만불짜리 연기와 감동! 마라톤이었습니다!